애셔런 롤러의 수납 공간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가방은 캐리어이기 때문에 프로가 원하는 모든 장비를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대형의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로 그립이 장착된 DSLR 두 대를 곧바로 탑재할 수 있으며, 한 칸의 경우 이렇게 렌즈 마운트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나 있어서 70-200 렌즈를 마운트한 이제 DSLR을 곧바로 수납할 수 정도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 앞에 이제 이렇게 큰 광각 렌즈 두 개를 탑재한 상태인데, 이제 이 광각 렌즈를 빼고 파티션을 개방한다면은 이것보다 훨씬 크고 대구경의 렌즈를 마운트한 상태에서도 곧바로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이 하단에는 이제 이렇게 파티션이 들어있는데, 현재 이쪽에는 빼놓고 이쪽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렌즈를 마운트하지 않고 수납하는 경우에는 이제 더 깊게 이렇게 70-200 렌즈를 세워서 수납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됩니다. 중간에는 이제 뒤에 이제 손잡이가 들어가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가 이제 양쪽 측면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0-200 렌즈를 곧바로 이제 수납했을 정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70-200 렌즈를 수납하면서도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보이고 있으며, 이 칸에는 이제 85mm 달렌즈 하나를 이제 장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85mm 달렌즈를 넣고도, 위에 50mm 달렌즈 하나를 넣고도 이제 하나 더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보이는데, 이제 옆에 70-200에도 이제 넣을 정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측면에 역시 이제 플래시 하나를 이제 들어가고도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는 깊이를 보여줍니다. 현재 이 공간에는 이제 옆에 이 파티션을 빼놓은 상태인데, 이 파티션을 빼게 되는 경우 이제 70-200 렌즈를 이제 이렇게 바로 넣고도 안정적으로 나중에 가방을 닫을 수 있을 정도의 깊이가 나옵니다. 또한 이제 레인커버용 파우치를 두개 제공하며, 충전기와 이제 노출계 플래시를 이제 이렇게 수납하는 정도의 공간이 확보됩니다. 또한 이걸 이제 덮을 파우치가 하나 있는데, 파우치에는 이제 여권 하나를 넣을 정도의 공간 두개 파우치와 명함지갑 세 칸, 그리고 펜 파우치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후면에도 역시 어느 정도 공간을 할수 있어 얇은 정도의 장비들은 이제 이 칸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대형의 이제 파티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필요성에 따라서 더욱더 장비들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측면의 수납 공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수납 공간에는 노트북과 이제 다양한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는데, 현재 이렇게 13.3인치 노트북을 이렇게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5인치 정도의 노트북 역시 이제 무난하게 수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파우치에는 이제 지퍼가 달려있기 때문에 장비를 분실하거나 그런 위험이 적습니다. 다만 이제 장비를 이제 이렇게 수납했을 경우에는 크게 두꺼운 장비들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외장하드라든가 현재 이 칸에 있는 마우스 그리고 노트북 충전기 정도는 이제 무난하게 들어가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칸에는 이렇게 열쇠 고리를 장착할 수 있는 고리가 내부에 있으며, 이제 고급스럽게 이렇게 금속제 고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명함을 삽입할 수 있는 명함 지갑 역시 한칸 존재합니다. 이제 전면의 파우치로 설명하겠습니다. 전면에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큰 수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파티션의 보호 장치 자체가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파손 위험이 있는 것보다는 이제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3.3인치 노트북 정도는 이제 이렇게 무난하게 들어가며, 역시 15인치 정도의 노트북 역시 이제 간편하게 수납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